네, 이번 패널 토크를 이끌어 나가주실 모더레이터는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손윤정 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손윤정입니다. 네, 여러분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빵의 도시 대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좋은 자리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질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네 분 모두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 전에 있어서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네 분의 발표에서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보면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역의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내에서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플레이어들이 어쩌면 잘 생각해 보시면 각각 코끼리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이 네 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역의 생태계 내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쉬운 질문부터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본부장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여기 딱 뒤에도 사진 보니까 이 젊으신 분들은 자유스럽게 했는데 저는 아직 약간 그 관적이 있는 문제가 나서 저 애드립을 많이 안 하려고 살짝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활용은 안 할 계획이고 어쨌든 저거 보면 대전에 어쨌든 지역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봤을 때 대전에는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윙윙의 이 대표님도 사실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해 본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멋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주말에 평소에는 이제 일하고 그래야 되니까 주말에 이제 놀러를 가고 혼자 이렇게 놀려면 옥동에 와서 한번 놀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주말에도 활발하게 활동들 하고 아마 이제 제가 어떤 그 이제 여기 그 창업 벤처 타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형성돼 있는 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는 거 이미 대전에는 아마 인구 대비나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제 주관적인 견해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원 플러스 원 전략 뭐 이런 거 쓰면 좀 사람한테 그렇긴 하지만 옆에 관심 있는 사람 손잡고 한번 같이 나오면 도시락도 주고 예, 커피도 주고 그래서 아마 재미있게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유상훈 대표님. 네, 네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관심인 것 같은데 이 관심이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저도 창업가일 때 서울에서 많은 네트워크나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서울을 간 이유는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투자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지역 기업을 만나면서 아 이게 편견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편견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우 대표님, 네. 아, 네. 그 어공 포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로 뵐 때마다 다른 말을 쓰셔가지고 진짜 코끼리 다리 따로 만지고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포럼을 작년에 몇 차례 안 했는데 그게 급속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공동에 저는 이런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주기적인 호흡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고. 또 그 기관별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식 심사위원님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플로어에서 벌써 의견이 왔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라고 벌써 의견이 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시면 저희 관에서 오신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서운하십니다, 여러분. 좀 저희 본부장님도 응원을 좀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결 관점, 이게 연결이 또 어느 맥락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취미가 지방 여행 다니는 거서 그 생태계를 좀 이해하고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런 고민, 취미인데 갈 때마다 저희 그냥 관점은 하나의 프레임은 그 지역에 레버리지할 자산이 뭐냐 그리고 타겟 끌어들여야 할 핵심 타겟이 뭐냐 전 대전에서는 청년과 과학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게 뭐냐 이 세 개를 좀 정의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매크로에선 중요한 것 같고 좀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최근에 예컨대 아까 저희 포항을 답사 갔는데 그게 아주 뭐 주관적이지만 되게 핫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포항에서 변화의 주체들도 다 모이셨고 또 거기 가는 분들도 다 정말 흥미로운 분이 많이 모이셨는데 뭐 이게 제가 했다가 아니라 뭔가 한끗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 각자 연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대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를 다 한 번에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전은 지금 9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될 대전 투자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만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또 부산에서도 투자금융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이제 사전 질문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자체에서 공공펀드를 만든다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환경 열악한 지역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전적으로 기후인 것 같습니다. 대전의 이제 창업 생태계나 뭐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전시나 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이 어쨌든 그 전략 산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아마 향후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아마 여러 가지 리크루팅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세팅이 되는 단계라서 사실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우려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대전에 이제 그 기업 이제 펀딩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그를 통해서 유망 기업을 스케일업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일단 본부장님 지금 말씀은 충분한 시에서도 고민과 이러한 나름의 제도들을 구축을 해서 제도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좋은 측면으로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하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본부장님 그 질문이 왔는데요. 이어서 투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함께 앉으신 젊은 분들이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젊은 투자자, 투자자를 위한 정책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내용을 정리한 게 제가 애드립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지금 눈이 마주치는 분이 대전시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당연히 젊은 창업자 특히 뭐 최근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카이스트하고 출연료를 얘기하면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대전이 다른데 이제 중앙에 사업이나 이런 거 기획할 때 카이스트, 충남대, 정부출연연구소 그거를 핵심 내용으로 넣으면 이제 대전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업자나 투자자를 위한 정책 당연히 있지만 아마 좀 공개하기도 어렵고 제가 좀 임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시에서 최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젊은 분들하고 많이 네트워킹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좀 애들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이어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장 질문을 계속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본부장님도 잘생기셨어요. 지역 창업 정책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혁신에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지금까지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민간과 어떻게 연계하여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저거는 저기 진심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조금 한방 먹인 느낌인데 네, 네. 어쨌든 제가 적어도 이게 대전시가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대전시는 그래도 지금 일부에서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명히 산업 정책을 과학 산업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A, B, C, D 그다음에 내년부터 EQR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이제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큰 틀에서 이렇게 끌어갈 계획이고요. 이제 제가 조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워딩을 좀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카이스트 출연년 이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버릴 수 없는 게 대전시의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ABCD EQR을 보면 과학기술부의 핵심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큰 틀에서 민간과 같이 교류하면서 항상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당연히 민간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항상 포션을 넣어서 항상 그분들 의견 듣고 현장도 방문하면서 같이 정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대전시의 정책이나 제도들이 더욱 더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현장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다음은 우리 유상훈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지역에서 스타트업 대표도 하셨고 매각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현재는 지역에서 투자사 대표를 하고 계신데 그 양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저는 SO 전략만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은 특히 위기나 약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원에 대한 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받나 지방에서 받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POC를 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을 받기 위한 네트워크도 사실은 서울보다는 지방은 좀 더 따뜻함과 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담당자분들 만나면 서울보다는 훨씬 더 잘 되게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다들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저는 되게 강력한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패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저는 지역이 훨씬 더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금적인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창업은 결론적으로는 되게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생존과 죽음의 그의 치열함에 있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지역에서는 엄청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 아까 지역에 발표하셨을 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천을 3개나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지역에서 만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엑시트를 하고 나서 지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게 말리셨거든요. 지역에 하는 것보다 서울에 훨씬 더 많은 팀들을 쉽고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지역에 한다 했을 때 저는 근데 SO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엑시트를 하긴 했지만 서울에는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엑시트를 하긴 했지만 뭔가 지역에서 뭔가 이런 일들을 임팩트 있고 빠르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때마침 거기서 이제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JB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관이나 그게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제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조금 지역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인데 파트너도 정말 이런 부분이 맞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뭐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권한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저랑 유사한 사례로 뭔가 이렇게 파운딩을 해서 하는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이런 권한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의 그런 진정성을 주기 위해서 정말 상식을 넘어나는 선까지 뭔가 배려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도 좀 놀라웠던 건데 그렇게 사실은 JB를 만나서 JB 벤처스를 만들었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제 창조경제센터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에서는 저희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중소기업이라고 이런 뭐 혁신이나 변화나 이런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회사의 규모나 자금이 없긴 하지만 필요성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널리 널리 알리게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행동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자동차 머플러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차 전환되면서 머플러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는데 상장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도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스타트업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니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행동이 결국은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회의 연결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연결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과 지금 노하우를 나눠주셨는데요. 관련한 질문들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지역 상업 생태계를 가속화한 직접적인 경험을 지역 기관과 대학 연구원과 공유한 방식이 궁금합니다라고 답 주셨습니다. 저는 엑시트한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술 기반의 그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고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술이 정말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기술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리고 현재 이 기술을 이 섹터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가 마음에 들고 아이템도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 지역에 있는 연구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고 연구원에서도 얘기를 주셨었고 자동차 연구원이었거든요. 자동차 연구원의 박사님들을 통해서 네 분에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피드백들이 정말 되게 좋은 기술이다. 근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교수님, 공주대학교에 가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게 되면서 협력하게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성과가 되니까 너무 되게 보람있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연구원에서 그냥 박사로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내 피드백이 실제적으로 뭔가 투자가 되고 후속 투자도 되게 크게 받았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자부심을 느끼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기관에서 하는 그런 속히 얘기하면 그런 KPI를 맞추는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결국은 별도적으로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어지는지가 연결이 되면 그분이 또 다른 부분들 했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면 저희는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이런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지원 사업들이나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고용이나 매출, 투자 금액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뒷단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속 피드백을 이제 하면서 활류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건강한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의 오공동의 지역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해외의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샌디에고의 커넥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오공동이 그런 샌디에고의 커넥트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 받고서 제가 답하는 게 좀 결이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질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생태계에 어떤 이끌어준 사람이 선배보다는 이제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배로서 이런 생태계를 이끌어줄 모수가 늘어난다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생태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제 그 부분은 저의 영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벤처 영역에서 온전히 이제 계속 전문성이 이어져지고 인큐베이팅 될 영역이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활동들이나 연결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더 가속화 시켜줄 것인가의 관점으로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역할이 이제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좀만 하면 되는 도시 대전이 못하면 과연 어디서 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네, 윙윙이 커넥트 같은 연결자 역할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고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윙윙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사실 10년 동안 이 질문하고 싸워온 것 같은데요. 어딜 가도 이 질문하셔서 사실 되게. 이 질문이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놨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에 대한 본질은 너무나 확신이 차 있는데, 뭐 심지어 사회적 경제 가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또 조금 이상한 사회적 기업이고요. 어딜 가서도 조금 이상한 이제 조직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제 다만 역할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잘 브랜드 되지 않은 저희의 그 카페 수익으로 뭐 창업자들 월세를 깎아주고 생태계 조성하는 일에 조금 인력을 더 투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보완적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도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저희 조직 안에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분 뭐 그리고 이제 카페 공간을 운영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창업 교육이나 교육을 하는 전문가 분이 이런 본질적인 다른 방식의 삶의 다양성을 갖춘 동네를 만들겠다는 이제 비전을 갖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건 이 인적자원과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동료들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이 되는 회사입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역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아끼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다양한 모습의 조직이나 다양성에 우리 사회가 투자해야지만 벤처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이제 동안 먹고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서 앞으로 뭐 먹고 사는 고민들은 다양한 방식대로 하고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고요. 네. 그 스타트업이 그걸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이제 하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역의 일마저 스타트업 논리로 바라볼 거냐? 그러면은 그 지역의 논리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논리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 기꺼운 마음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 보고 있고, 정말 지역에서만큼 지역조차도 스타트업 논리로만 이 지역을 해석할 거냐? 그럼 전 차라리 다른 지역 조직들한테 이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역할을 명확하게 인파먼트 해주는 식으로 일을 해야지, 스타트업과 지역 둘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뭐 로컬 스타트업은 뭐며, 또 벤처에서는 그 스타트업을 안 취급한다고 하고, 또 스타트업 범주는 어디며, 이런 혼란들 갖고 있는데 저는 다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 모르겠나라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대표님께 질문이 유독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팀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간 팀을 운영하면서 와해의 위기가 있었나요? 예,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버티셨는지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제 뭐 응원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제가 저를 정의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동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돌이켜 보면 제가 했던 일은 동네가 중앙정부 정책에 잘 맞는 동네라고 설득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재원이 다 중앙정부에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너 뭐 하는 앤데라는 식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그 유지할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까 막 수천 명이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막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나 창업 팀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바로 옆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뭐 꼭 그 우리가 말하는 벤처 스타트업이 되진 못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업을 하거나 업을 만들어 나거나 심지어 동네 분들도 이 도시재생 건물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변화들을 보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제 이 삶의 방식 안에서 너무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확신은 저만 느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옆에서 해주는 동료들도 그런 경험적인 그 사례들이 계속 축적되니까 그 포기하거나 와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죠. 떠나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거나 뭐 10년 전에 창업했던 친구가 저희 회사 이사로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성장감을 느꼈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그 역할을 한다든지 또 옆 회사가 마치 저희 회사가 하는 역할을 기꺼이 거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눠주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다른 길을 갔어도 그 위치에서 이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는 에너지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성을 우리 윙윙과 그리고 이태우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었고 가치를 잘 지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정원식 심사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은 대전이라는 지역에도 계셔보셨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서울에 계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님께서 느끼신 서울과 지역 생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의 그냥 제한적 경험으로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글로벌 쉐이프 커뮤니티라는 곳이 서울에 10년간 있다가 대전에 작년에 생긴 건데 저는 서울에도 오래 있었는데 리크루팅 하면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대전은 저희가 나름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아무리 어필하고 저희가 찾아가도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여기서 느끼는 거는 서울은 이 커뮤니티와 연결이 너무 과도하게 이미 많아서 그게 삶의 어떤 저도 그렇게 매일 사람 만나면 살면 이제 엄청난 피로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좀 과도하게 많이 가 있는 한편 대전은 이런 커뮤니티랑 연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오늘 여러 연결에 대한 얘기처럼 저는 그게 다 기회로 보이거든요. 다 연결하면 다 기회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이 커뮤니티로 저의 앞으로의 좀 관점 하나는 이게 제가 서울 커뮤니티에서 오래 활동했던 게 대전 커뮤니티를 만든 거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뭘 하면 서울에서 다 와주고 또 저희가 글로벌 커뮤니티여서 저희가 다음 주 SIW 할 때도 세션 하나가 일본 친구들이 막 와서 해주는데 이런 게 저희 커뮤니티 자산 같아서 저는 좀 대전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세트 되면 이제 부산 제주에 친구들 할 사람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여서 이거 하나의 사례인데요. 저는 이게 다 뭐 기회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심사위원님은 서울에 계시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다른 사이드, 아까도 이제 본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잡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관련된 질문인데요. 잠시만요. 찾으시는 와중에 커멘트 하나만 하면 아까 이태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과 창업 그 관계 속의 헷갈림이 저도 매우 공감이 됐는데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그 녹서가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크신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제 삶에 너무 많은 감사한 경험으로 축적이 된 건데 일단 전 대전 사람이고 대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 대전에 계시고 또 저는 한 대학원 하이스트에서 마지막 학기 할 때 여기 이석봉 부시장님을 이렇게 연이 됐는데 그때 대전에 훌륭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분명히 변하겠다라는 느낌을 그때 확 받았고 그때 이제 저는 한 3, 4년 후에 이거 해야겠다라고 그때 결심했었거든요. 뭐 그런 경험과 그리고 또 저는 이 아무튼 한국 사회가 그 서울로 모여서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 제일 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그거에 단 두 개, 10대 교육. 근데 10대 교육이란 게 이제 앞뒤로 생애 주기에 여러 연결이 있지만 10대 교육이랑 다양한 지방 도시가 울고지 쓰는 거 그 두 개 되면 그 상당수가 전 해결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저는 뭐 요즘 여행 다니는 거 그냥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아까 울릉도 여행을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 거기가 사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혹시 지금 아까 사실은 사전 질문에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 다수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전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여행을 통해서 느끼셨던 부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면 오늘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10대들이 지역 생태계에 대한 경험과 네, 교육이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연결 그리고 창업에 대한 네. 기업가 정신 네 이런 부분에 기업가 정신 교육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초중고는 그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가 있을까 네 라는 것에 대한 네.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 비영리 단체가 여기 도와주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행하는 선생님들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행으로 대학생들 꼬드겨서 이제 지방으로 보내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예컨대 뭐 이석봉 부시장님도 도와주시고자 했던 이유가 20대 저희는 타겟이 10대인 거였는데 사실 20대들 때문에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 참여하는 서울과 대전의 대학생들이 완전 로컬한 여행 그 일주일의 경험을 하는 게 참 값지다라고 생각한 물론 그 10대 친구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꼭 청소년까지는 저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 이렇게 대학생 때 그러니까 이것도 단편의 예인데 그 일주일의 경험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저도 울릉도에서 3주가 엄청 컸던 거고 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자꾸 그 증상시켜서 죄송한데 이석봉 부장님 강조하시는 게 지역 아이들 교육에 10대 때 교육에 지역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다라는 거에 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내 지역에서의 어떤 제가 훌륭한 어르신들 만난 것처럼 어르신들도 좀 만나고 특히 카이스트 친구들 좀 충남대랑 교류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마치 질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답변을 체계적으로 잘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질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씩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관 본부장님 사전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대전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대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 답변보다 하여튼 우리 정원식 심사위원 답변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젊은 분들 얘기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대전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딥테크 기반의 기업이 아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갖추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 아마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성과를 얻기까지가 사실 지금 아직 그런 성과를 얻기까지 아직 도달을 아직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대전 시민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의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벤처 기업 중에서 이제 대전의 아주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알테오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전 시민들도 예전에는 이런 대덕 연구단지나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한테도 대전의 기업으로 인한 그런 투자 이런 기회도 생겨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되게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아까 또 그런 말씀 하셨지만 성장은 했는데 펀딩 받으면 어느 순간에 여기 없습니다. 그죠? 서울에 이제 전화하면 서울에서 받고, 예. 그건 이제 서울로 가셨던 거예요. 만나자고 하면, 아, 지금 서울이라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전 기업이 아니고 서울 기업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또 넓게 보면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잘 키워서 서울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전시의 입장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잘 되면 대전의 어떤 그런 한계성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는 불가피한 점도 조금 있지만 대전에서 그런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려고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시민들분도 이제 대전 시민 예, 148만 5천 명이 이제 대전이나 연구단지, 기업,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 대표님께 빨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아까 민간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 자본을 만나는 경험과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무엇이 될까요? 이게 항상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냐 그로잉 스테이지의 차이인 것 같은데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저는 엑셀레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지역의 주체가 만약에 대학생이나 이런 젊은 층들의 창업하는 니즈가 있다고 하면은 엑셀레이터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C 쪽으로 넘어가서 자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저는 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등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이라는 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이런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보면은 아쉬운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창업의 생태계는 이상할리만 지금 투자 유니콘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업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극소수 때문에 중간이나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대표님들도 마치 정말 투자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면 정말 투자 받기가 어렵으니까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투자받는 기업도 있고 투자를 받지 못하지만 법인 형태로 계속 이제 롱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가 빨리 돼야지 골든타임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더 이런 방향성을 좀 더 잡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에는 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갈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문이 그 현장 질문이 심플로어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질문을 지금 저희가 다 소화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뒤에서 박정원 이사님이 빨리 끊으라고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역에 그려와야 할 지역의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밋이 더욱 번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